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래시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 전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명준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클래시스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좀 해 주실까요? 네, 클래시스는 2007년도에 설립된 에스테틱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에스테틱 기기 중에 하이프, 초음파로 만드는 미용기기, 의료 미용기기에서 MS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용 목적을 위해서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클래시스 브랜드가 있고요. 미용기기 사업하고 있는 클루덤 브랜드,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하고 있는 스케덤 브랜드가 있는데 대부분 다 클래시스 브랜드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 슈링크가 있습니다. 국내 단일 에스테틱 제품으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슈링크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미용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쟁력의 배경 어떤 거로 볼 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에스테틱 기업들의 공통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프의 경쟁 제품이 울세라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술 가격을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에스테틱 디바이스가 얼굴 위주의 시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하이프 제품, 울세라 제품이 이런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몸의 신체 부위인 복부나 허벅지 등에도 탄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리프팅을 위해서 에스테틱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지금 글로벌리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병원, 의원 전체에서 대략 한 60% 정도를 현재 납품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신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성장하면 그만큼 파이도 커질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국내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로벌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공통적으로 노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역시 모두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리오프닝 시대가 돌아왔고요.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미세먼지도 많고 좀 있으면 황사도 올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글로벌적으로 이상기온들도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해외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강경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제품들이 시술자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시술 받는 고객 친화적인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애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국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다양한 강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강점을 광고, 홍보 측면에서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고가 있나요? 클래시스는 슈링크가 대표적인 제품인데 슈링크 이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3분기에 고주파 RF 제품인 볼류머를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델로 더 글로리라는 작품에서 열연을 했던 임지연 씨와 차주영 배우를 선정을 했고요. 3월 말부터 대대적인 마케팅 TV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확대가 되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비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반응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상황, 판매 상황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성장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해외에서 국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 국내 매출액과 비교해서 2022년이 7.2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동일 기간 동안 수출액은 거의 대략 한 16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수출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요. 수출 국가향 내에서도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좀 상향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브라질에서 최근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매출 성장세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올해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하고요. 앞으로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2022년 작년 매출액이 1,418억이었습니다. 올해 회사에서는 공정고시 통해서 1,700억을 지금 현재 제시한 상황인데요. 슈링크 업그레이드 버전인 슈링크 유니버스 제품들이 국내 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고주파 RF 제품인 볼류머가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본격 판매량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주가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슈링크로 뭐 한 개 아이템이라는 좀 인식이 있었는데 볼류머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슈링크 제품의 인기가 지속되고 고주파 장비죠. 아까 말씀해 주신 볼류머 판매로 인한 성장이 예상되는 점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권명준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미용 의료기기인 만큼 가성비가 있고 이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특히 요즘 유명한 이제 더글로리의 배우들을 이제 마케팅 배우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유통망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인 클래시스가 이제 병원과 이제 의원에 계속해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해외 매출도 계속해서 다각화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년도부터 한 20% 이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무 상황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 260억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한 650억 원을 갖고 있어서 현재 90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어서 M&A를 통한 영업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4월에 의무 보유 등록된 주식이 해제되는 비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뭐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들어보면은 남성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클래시스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고가 대비 한 10% 정도밖에 지금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클래시스 오늘 분석을 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